전남 보성군 견백면 사공리에 있는 초암산은 차로 유명한 보성군의 철쭉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성군에 있는 일린산 100만평의 철쭉 군락에 가려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초암산 정상에서 철쭉봉으로 이어지는 2.5km 등산로는 산이 높지도 않고 육산이라 초보 산행이 가능하여 전국에서 4월 말만 되면 많은 산행객 및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암산의 철쭉 개화 상황과 등산 코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4월 24일 개화 상황입니다. 현재 90% 정도 만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초암산 철쭉은 다른 지역보다 색이 진하고 곱습니다. 우리나라 철쭉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곳이고 일림산, 황매산, 발해봉 등 유명한 철쭉 군락은 일주일 후에 만개를 하기 때문에 철쭉을 미리 보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냉해를 입어 곳곳에 꽃이 피지를 못한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꽃을 피지 못한 꽃 몽우리들이 보이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화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은 초암산과 일림산을 연계 산행을 하려고 아침 7시에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소형 대형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이지만 산행을 하고 내려오니 만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만개된 꽃 모습을 보려고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등산로는 주차장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우측에 화장실이 나오고 또 우측에 산행 안내도가 있습니다. 초암산 등산로는 수남 등산로, 석호 등산로, 금천 등산로 세 군데가 있는데 수남 등산로는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2.8km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데 자차를 이용한 원점 회귀 산행으로 수남 등산로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좌측으로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초암산 정상까지 2.8km이고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초암산 유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암산은 견백면 사공리와 수남리, 유례면 금천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높이 576m 산으로 금화산 또는 선바위 산이라고 부르는데 6헥타르의 철쭉 군락지가 있어 매년 봄 장관을 이룬다고 써 있고 초암산 중턱에 100대 때 장관한 금화사가 있어서 금화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산행은 육산이고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어서 산행하기가 쉬웠습니다. 산행 중에 조금 불편한 것은 산악 오토바이가 마구잡이를 파놓은 등산로를 피해가는 것이 조금 불편했고 중간중간에 피어있는 딱축나무꽃 같은 야생화를 즐기다 보면 이러한 철쭉 터널이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벌써 2.8km를 올라 초암산 정상에 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피는 철쭉 군락지 남도 끝자락 너무 멀리 있고 산도 낮아 차일피일 미룬 산 오늘 맘먹고 왔는데 아쉽게도 냉해를 입어 다 피우지 못했군요. 냉해를 입은 꽃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수남 삼거리이고 수남 주차장에서 2.7km 올라왔고 초암산 정상은 100m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광대코재를 지나 원점회귀 등산 코스를 많이 잡는데 광대코재 방향은 철쭉도 안 보이고 일림산 연계 산행 때문에 초암산 정상만 감상합니다. 정상 쪽으로 진행하면 이정표가 나오고 우측은 인도를 따라 철쭉 터널을 감상하며 전망대에 오를 수 있고 직진은 건백면 사무소 3.5km 방향 정상입니다. 정상 부분은 냉해를 입은 것도 있지만 꽃몽우리가 지금 터트리는 것이 있어서 이번 주말까지는 화사한 철쭉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576m 초암산 정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봅니다. 아,
한 마리 새가 되어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사진 작가님의 폼이 너무 멋지네요. 가족 및 일림산 연기 산행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만개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암산 정상 6헥타르 철쭉 굴라치기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냉해를 안 입었으면 훨씬 더 화사한 모습입니다.